안녕하세요. 오늘의 퀴즈쇼 50화입니다. 벌써 50화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네? 오늘의 퀴즈쇼는 27화부터 시작했다고요? 에이, 자잘한 건 넘어가시고. 그럼 바로 저번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뮤즈그랑프리 마지막 예선전이 펼쳐질 장소는 바로 샤이닝 스타 스쿨! 얼마 전까지 매일 다니던 학교가 무대라니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뮤지컬 앵콜 공연 기자회견에서 4시즌을 납작하게 만들려 했지만 선샤인 선배가 영화 아테나의 주인공으로 발탁됐다는 기자회견을 열어 그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열린 뮤즈 그랑프리 마지막 예선! 이번 예선전의 특별한 심사위원은 바로 샤이닝 스타 스쿨 신입생들! 우리 후배들이 심사위원이었어요. 결국 우리 멜로디가 결승에 올라가고 오늘은 헤라네 집에서 다 같이 파티 겸 재미난 그랑프리를 열었죠. 가장 첫 수상은 우리 멜로디가 했었는데요. 멜로디가 받은 상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반전 매력상을 두 명이 공동 수상했었어요. 누구와 누가 상을 받았었을까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상인 뜨거운 우정상! 찰리 선생님의 의상카드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상은 누가 받았을까요? 그랑프리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시아가 스톰 선배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음화는 어떤 내용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어떤 퀴즈가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